오케이. 자, 안녕하세요. 무슨 말 하시나입니다. 자, 미니큐입니다. 미니큐. 미니큐가 이번에 좀 대량으로 좀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그 미니큐를 RC라이프에서 많이 봤을 텐데요. 이번 신형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밑에 카본이 위아래로 카본 되어 있고요. 앞에 샤시 쪽이 이제 샤시가 카본이고, 라디오 박스, 그 다음에 일체형 있는 변속기가 있는데, 이렇게 나온 제품 중에서는, 미니큐가 이쁘게 잘 나오는 게 없죠.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요. 요거 제품 같은 경우는, 국내 사이트는 RC 라이프, 해외 사이트는 티티곤이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오! 여러분, 잠깐만요. 이거 반대로 껴졌어요. 자. 아, 이거 반대로 껴있어가지고, 제가 이런 거못 보거든요. 자, 잘 나오나요? 오케이. 자, 다시 똑바로 나와있습니다. 자, 미니큐는 사이즈가 얼마냐면요. 바로 이만합니다. 자, 설명서 나와 있고요. 일단 차만도 팔아요. 차만 1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충전기는 USB 충전기예요. USB 충전기. 그래서 이거는 따로 USB에서 꽂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보시면 카본입니다. 카본. 아, 그리고 여러분들 구형은 신형인데 얘는 좀더그좀 2016년도 조립을 잘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카본으로 되어 있고요. 어퍼데크가 얘는 카본이 아니고 이제 플라스틱 되어 있는 이제 제품이에요. 저 제품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 근데 이게 롤이 너무 없기 때문에 너무 뻣뻣해요. 그 약간 롤이 있는 걸로 나온 게이 신형이 얘기예요. 신기하죠? 위아래가 다 이제 뻣뻣한데 일자로 된건 괜찮은데 좌우롤이 있었는데 얘 좌우롤이 없어서 그래요. 얘가 이렇게 롤이 있어줘야지 이 타이어 4개가 땅에 그립이 좋아집니다. 이게 뻣뻣해져 버리면요. 그립이 안 닿아요. 바퀴가 하나 떠요. 그럼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롤이 있게끔 나오는 제품이죠. 아, 이제 상세 좀 잠깐 볼까요? 어우, 너무 조그매가지고. 자. 근데 여러분, 조그만데 성능은 끝내줘요. 사진 잘 보이나요? 자, 이제 이번에 갤럭시 7으로 바꿨어요. 엣지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고화질을 위해서 제가 조금 좋은 걸로 바꿨답니다. 자, 기본적으로 배터리 들어 있고요. 배터리는 약한 10분에서 12분 정도 주행 가능하더라고요. 좀더 주행하고 싶으면요. 살살 주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도 있어요. 타이어 두 가지예요. 아스팔트 타이어하고 이건 지금 미끄러진 타이어잖아요. 그다음에 다른 타이어도 있어요. 미끄러진 타이어도 있고 플라스틱 타이어도 있고. 그러니까 고무 타이어도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거는 그이 기아가 안쪽에 오픈돼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세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갤럭시가 자 어둡잖아요. 이렇게 쭉 한번 밝아질 거예요. 밝아지죠? 자, 밝아진 걸 찍기 위해서 했습니다. 보이시죠? 와, 신기하다. 그쵸? 더 밝게? 밝게? 야, 이게 기아가 깨끗한 데서 굴리셔야 돼요. 깨끗한 데서 굴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합용으로 할 때는 굉장히 잘 나왔죠. 이게 신형인 거 아시겠어요? 어떻게 신형이면 이게 위 어퍼데크가 이게 카본이면 뻣뻣한데 여기에는 카본, 여기는 플라스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이후 있는 카본과 그 다음에 플라스틱이 되어 있는 거지. 이게 다 통째로 다 카본이잖아요. 쉽게 이게 다 카본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카본인데 이 통째로 다 위에 것까지 어퍼데크까지. 일자가 아니라 요 위에까지 카본이면요, 이거 여러분들 이 롤이라는 게 없어. 롤 차가 이렇게도 갔다 이렇게 갔다, 야, 쉽게 얘기할게. 이렇게 돌아올 때 이게 이렇게 뜨잖아요. 이게 뜰때 이게 그립이 여기 요 타이어랑 앞에 타이어, 요뒷 타이어, 요 타이어 있잖아요. 뜨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일부러 카본이고 이 양쪽은 메탈로 그 카본으로 안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뻣뻣해요, 차가. 얘는 지금 롤이 있잖아요. 그 신형이라는 말이에요. 이해 되시나요? 모터도 좀더 좋아졌습니다. 모터도 블랙 모터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잘 나온 제품이니까 한번 앙증맞게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한국에서는 RC 라이프, 해외에서는 티티곤닷컴으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신형입니다. 손바닥만한 차, 꼬마지. 유튜브 검색에다가 RC 라이프 꼬마지 2라고 검색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2016년인데 꼬마지 2로 해가지고 판매했습니다. 바디도 되게 여러 가지인데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바디 있으면은 랜덤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구매했을 때 색깔을 뭐를 원합니다라고 쓰고요. 없으면 랜덤으로 할 거예요. 근데 일단 차가 너무 잘 나왔고요. 타이어 두 가지 타입이니까요. 드리프트 타입이랑 그다음에 고무 타입. 그리고 또 팔아요. 또 많은 정도 사용하시면 드리프트도 팔고 고무도 팔고. 드리프트로 돼 있을 때는 고무가 좀 아쉬울 거고요. 고무 타일 때는 드리프트가 아쉬우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것도 고무 타이어하고 그다음에 아스팔트 타이어, 그러니까 드리프트 타이어 한번 구별해서 아주 재미진 그런 주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종기는 GT2 계열인데 GT2가 요즘은 잘안 나오기 때문에 GT3B 있어요. 차만 사실 분도 계시면 GT3B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차만 사시면 되겠고요. 95,000원에 만약에 같이 사고 싶다 그러면 GT3를 같이 판매하는 게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짠.